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야당의 매야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네. 또 이제 찾아온 6월, 7월 운세를 한번 봐주시기로 하셨는데, 네. 준비해 주신 어떤, 이번 띠는 어떤 띠인가요? 오늘은 이제 원숭이띠. 원숭이띠. 잔나비띠, 원숭이띠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닭띠. 대망의 또 삼재 닭띠. 이제 우선 이제 잔나비 띠분들, 원숭이띠분들, 네. 이제 귀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니까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개척하는 시기라 볼수 있겠어요. 새로운 일에는 신중을 좀 기해야 하면서 이번을 발판사봐 후반기에는 재물운이 강하니까 큰 이득을 좀볼 수도 있겠어요. 지금은 재물이 들어와도 나가는 일이 자꾸만 생기니까 관리 좀 잘하시고 이제 건강은 좀 볼게요. 어떡하지? 이런 불의의 사고를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. 내가 골절상이나 타박상 등을 당하실 수 있으니까 어디 다니시더라도 잘 보고 다녀야 할듯 싶어요. 너무 성급하게 다니시지 마셔. 재물운을 내가 좀 들여다보자면요. 왜 이렇게 곤고난지 돈이 자꾸 들어오는데 어디로 갔나 했더만 연초에 마이너스 난거 똔똔히 시키고 있었나 봐. 내가 많이는 벌지는 못해도 그래도 6월, 7월에는 이득을 취하니까 살림 잘 하셔야 할듯 싶어요. 여태까지 똔똔히 쳐왔잖아, 그래도. 또 애정운을 내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자면요. 이성 간에 좀 부적절한 관계 조심해야지 보여요. 꼬리가 길면 밟혀.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를 정확하게 이제 관계를 일러주고 알려줘야 상대방이 오해를 안 해. 그렇죠. 이게 너와 나 사이를 이렇게 뜨뜨미르게 하니까 상대방이 자꾸 오해를 해. 그럼 안 되잖아.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망의 닭띠. 닭띠. 내가 그래도 삼재도 또 닭띠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6월, 7월 닭띠분들은 세상이란 항상 준비한 자에게 행운이 옵니다. 기다림보다는 그래도 내가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명예와 부가 따를 것 같아요. 삼재 치고도 또 이번에 좀 좋네요. 네, 삼재라고 12달 내가 다 죽으라는 법 없다 그랬잖아요. 네.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일생의 활기를 되찾게 되겠네요. 관제 구설에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겠어. 이것도 삼재라. 피해갈 수 없는. 그래도 6월, 7월에는 좀 나아요. 네. 그다음에 그 건강운을 좀 보자고 하면은 비록 건강은 좋지 않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그래도 내가 좀 호전이 되겠어. 몸보신을 좀 많이 하시나? 재물운을 또 들여다보자고 하면 이번 6월, 7월에는 내가 조금은 모을 수 있겠어. 똔똔이도 아니고 조금 모을 수 있으시겠어.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함께 일을 도모 안 하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람들 여기도 한번 투자해볼래? 야, 너 요즘 시기에 내가 또 돈도 조금씩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야, 너 운세가 튼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다 또 투자를 해볼래? 이런 말을 좀 듣거나 좀 함께 뭐 우리 같이 좀 해볼까 하는 이런 말에 함께 도모를 안 했으면 좋겠어. 사기 수가 조금 보이시니까 내 살림은 내가 챙기자고요. 애정운을 내가 또 보자고 하면은 올해는 그래도 올해 6월, 7월은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길 운이요. 부부애로하고 좋은 배필자를 만날 운이세요.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신 분은 등남등녀의 최고의 해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원숭이띠, 닭띠 이렇게 두 띠들을 가지고 6월, 7월에 대해서 이제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화신녀가 좋아하는 개띠. 개띠하고 돼지띠를 가지고 찾아뵐까 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